안녕하세요, 첼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지우드의 커스텀 모델 AOM 보코테 하이드 글로브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우드 기타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인기가 많을 만한 그런 조합들을 미리 사전에 맞춰놓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커스텀 생산 스타일의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것들 말고 원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모델은 말씀드린 것처럼 AOM 보코테 하이드글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다 제작할 때 사용된 옵션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모델명에서 대강 알 수 있듯이 바디는 OM 바디고요. 일반적인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된 모델은 모델명이 그냥 바디 이름으로 OM 아니면 D 이런 식으로 GA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으로 바뀐 경우에는 그 바디 이름 앞에 A를 붙여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우드 기타에서. 이 모델은 AOM 에드론덕 스프루스 상판이 사용된 모델이고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우드 기타가 사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기타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이 정도 가격대에 굳이 이런 등급까지 좋은 상판을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얘기까지 직접 드린 적이 있을 정도로 정말 상당히 좋은 재질의 목재들을 많이 구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상판에 보시면 아까 모델명 말씀드린 것처럼 AOM 뒤에 보코테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보코테라는 목재가 축구판에 사용이 되어 있어요. 이 보코테는 생소한 분들도 물론 많으실 텐데 소리가 좋고 그런 유명한 비싼 목재들 중에 하나로 지리코테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음질도 좋고 다 좋은데 좀 관리가 어려운 그런 목재로 유명하기도 한데, 이 지리코테가 원산지가 중미 쪽이거든요. 중앙아메리카. 이 보코테도 원산지도 같고 실제로 수종 구분할 때도 그 지리코테의 사촌 같은 지리코테와 같은 계열의 목재예요. 다만 이제 약간 다른 거는 지리코테가 뭐 울림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전체적으로 저음이 막 세다기보다는 중음역대에서 상당히 도드라지는 소리를 내는 그런 음역대의 목재인데, 이 보코테는 일반적인 그냥 인디언 로즈우드 이런 거에 비교될 정도로 저음도 상당히 강한 저음을 가지고 있고 중음역대가 아주 레인지가 넓게 음역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잘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저음이 강하고 이런 면이 좀 로즈우드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인지, 그 음향목적인 특성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보코테는 보코테라는 이제 제일 가장 많이 통용되는 이름 말고도 이제 멕시칸 로즈우드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바디, 강면, 상판과 측판, 측판과 후판을 연결하는 이 맞닿는 부위에 이렇게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플레임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상판 쪽으로 돌아보면 상판 위에 이 브릿지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지판재들은 이제 고급 기타에 많이 사용되는 에보니 목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브릿지 위에 핀도 에보니 핀, 아무런 무늬가 없는 에보니 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새들, 위에 있는 너트까지 지우드는 전 모델 다 본 재질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우드 기타가 지금 보시는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한 2년, 3년 정도 전부터 빈티지 마틴을 표방한 이제 그런 계열의 기타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외관의 장식 같은 거는 상당히 수수하고 좀 담백한 그런 느낌의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상판 퍼플링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의 장식도 헤링본 문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사운드홀 주변의 장식을 뜻하는 로젯, 이 로젯도 검정색, 흰색, 검정색, 흰색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여러 겹의 겹실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모델명을 말씀드릴 때 이 하이드글로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전혀 상관없는 원산지도 다른 여러 가지 목재들을 가져다가 접착제로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판과 브레이싱을 붙이는 거, 그리고 판끼리 붙이는 거, 이런 접착제, 이런 접착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도 소리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돼요. 이 하이드글로라는 거는 그 접착제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옛날부터 사용하던 뭐 말하자면 동물성 접착제라고 할 수 있죠. 주 재료는 뭐 동물의 내장, 힘줄 뭐 이런 거를 녹여서 만드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취급도 어렵고 특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해야 제대로 접착이 되고 뭐 이런 식의 취급이 어렵고 한 게 있는데, 그래도 제조사들에서 아직 사용을 하는 게
하이드글로가 여러 종류의 접착제들 중에 그 붙어있는 목재들 간의 소리 전달, 이 소리 전달의 손실이 가장 적은 접착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이드글로를 사용했을 때 같은 모델이라도 하이드글로를 사용했을 때와 일반 접착제를 사용했을 때 소리에 확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지우드도 이제 그런 옵션이 적용이 되는데 이 모델에 조립을 전부 다 하이드글로로 한 그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바인딩도 이렇게 바디와 똑같이 플레임 드 메이플로 사용이 되어 있고요. 더 위에 헤드 쪽에도 바인딩이 플레임 드 메이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헤드 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헤드 앞면에는 무늬목으로 인디언 로즈우드가 붙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좀 고급스럽게 이런 문양의 인레이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튜닝 머신으로 유명한 그로버사의 오픈 기어, 오픈 캡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오픈 기어 헤드 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빈티지 기타 컨셉으로 기타를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옛날 스타일의 그런 튜닝 머신이죠. 지금 딱 보시면 이 4개 지금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헤드 앞면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하이드글로 적용된 모델일 경우에 무광으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외관에 이어서 소리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 이제 로즈우드 계열의 목재를 생각해 볼 때, 로즈우드는 그 이퀄라이저로 생각하면 약간 V자 같은 형태라고 할수 있거든요. 저음이 강하고 고음도 강하고 중음역대가 약하고, 이 버코테는 전체적으로 저음도 강하고 중음역대도 확 드러나게 잘 들리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밸런스가 비슷비슷하게 잘 잡힌 약간 플랫 형태의 소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퀄라이저에서 플랫이라고 하면 보통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0에 놓고 요 플랫인데, 그거보다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놓은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소리가 사실 말로 설명이 어렵지만 들어보면 다들 직접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한 음역대가 확더 강렬하게 들린다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소리가 균형 잡힌 고음질의 그런 기타 소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린 대로 바디가 작은 OM 바디의 기타니까 혹시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 고음량과 고성량을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